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8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툴 활용을 작성을 하도록 할 텐데요. 컨트롤 N 키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400에 500 픽셀 지정되어 있죠?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눈금을 0에서부터 쉽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창을 분리를 시켜놓고 가이드라인 여러분 지정하는 방식으로 라인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이브를 우선 하셔야 되겠죠? 세이브 as를 해도 되고 세이브를 눌러도 돼요. 첫 번째는 1번 문제니까 11이라고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파일 여러분들 불러와야 되죠? 제일 먼저 꽃그림을 불러올 거예요. 2급-1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이 파일을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모든 이 파일이 작업창에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로 불려와 졌어요. 이제 도구를 퀵 셀렉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브러쉬는 조금 큰 거로 해줄까요? 한20 정도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천천히 해주시면 꽃이 선택이 됐죠?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 이동 도구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꽃 크기를 출력 형태와 같게 조금 작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위치 지정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쉐이프 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 도구 모음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선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쉐이프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목록에서 내추럴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선택한 다음에 해당 꽃 그림이 여기 있죠? 흰색 꽃을 그릴 건데요. 쉐이프를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위에서 설정을 먼저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스타일 먼저 논으로 바꿔놔 주시고 색상 흰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F6번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꽃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 그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추가로 그대로 세 개를 그렸다고 하면요. 지시사항 보시면은 꽃 모양의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각각의 그려진 것마다 각각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는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한 번만 그려놓은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은 한 번만 지정할 수 있도록 아우터 글로우를 미리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을 하시고 처음에 여기에서 꽃 드래그해서 갖다 놓은 것처럼 할 건데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방금 노란 꽃에 선택되어 있는 영역 없애 주었고요. 이제 Alt 키를 누르고 그대로 하얀색 꽃을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또한번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밑에다가 가져다가 놓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꽃 크기는 작게 조절해서 엔터 해주고 이동 도구로 좀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만들었던 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꽃 클릭하면 그러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바뀌었죠? 컨트롤 T 누르고 역시 이것도 꽃 그림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위치를 옆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놔주셔야 되겠죠? 자, 화살표 키도 사용하면 좀 쉽게 위치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제일 처음 만들었던 꽃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작업 해야 되죠? 잔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역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쉐이프 눌러주시면은 아래쪽에 왼쪽에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잔디 모양이거든요. 그라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갖 다가 놓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흰색으로 만들어졌죠? 자, 쉐입 이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요. 해당된 색깔 지정을 해주세요.
잔디 모양에 해당된 B6249E라고 지정돼 있죠? OK를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세요. 획은 2픽셀 지정해주시고 색상은 FFFF99 하시고 OK를 하시면 자 이렇게 완료가 됐죠. 이제 글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왼쪽에서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글자 입력해줘야죠. 딱한 개가 있네요. 위쪽에 꽃 쪽에 가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고 지시대로 순서대로 바꿀게요. 바탕이란 글꼴에 크기는 40포인트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인데 현재 글씨 아직 입력이 안 됐죠? 그래서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근데 글자 입력된 거 보세요. 오른쪽 정렬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 옵션에서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동도구 한번 클릭해서 마우스로 위치를 좀 맞춰 놓을게요. 미리 위치 좀 맞춰 놓고 이제 글자에 대한 거 속성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시고 색깔 왼쪽 오른쪽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첫 번째 왼쪽은 336666이고 오른쪽 하단은 색상을 그대로 FF로 흰색을 채워주네요. 그리고 스트로크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1픽셀로 색깔은 003333. 자, 이 상태로 OK를 해주시면 모두 완료가 됐죠. 자, 좀만 더 아래로 와서 이 상태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파일 저장을 하세요. 자, 저장한 다음에 이제 제출용 파일,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를 눌러서 JPG 먼저 저장을 해야 되겠죠? JPG 파일 이름은 어떻게 해요? 수험번호, 자신의 수험번호 써주시고, 하이픈 써주시고, 자신의 이름 써주시고요. 저는 기존에 쓰던 이름을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파일 문제번호 1번 써주시고, 저장을 해주시고,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의 범위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해주신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조절해야 되죠? PSD 파일은 40에 50이니까 이렇게 맞춰주시고, OK, Save As로 파일 이름, 자, JPG로 가서 이름 선택을 해주고, 확장자만 다시 PSD로 바꿔주면 1번 파일 이름 그대로 됐죠? 저장하기로 해주시고, 파일 닫으면 첫 번째 거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기초 해보도록 할게요. Ctrl N을 눌러주시고, 400에 500 상태로 OK를 클릭, 그리고 레이어 창을 분리한 다음에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눌러서 임시로 원본 크기 파일 PSD 저장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이제 지시를 보시면요. 2급-2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돼요. 파일 불러와서요. 이 파일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로 붙여넣기까지 해 주신 다음에 이제 2급-3 파일을 불러와요. 자, 불러온 다음에 이 파일에서는 강아지 그림만 필요하거든요. 배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왼쪽 도구 모음에서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터럴런스가 32로 오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더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쉬프트 누른 상태로 배경을 계속 클릭을 해주면 강아지 빼고 다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강아지만 선택을 해주시고 닫아주세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문제지와 같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크기도 높이도 여러분이 대충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맞춰졌어요. 이제 아우터 그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대로.
다음에 OK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 지시를 보시면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아지 지금 목줄 있죠? 이 부분만 색깔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직 원두 툴 선택해 주시고, 강아지 목줄만 선택을 이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을 지정을 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여기 레이어를 보시면은 자동으로 레이어에 마스크가 써지면서 지금 목줄 부분만 살짝 하얀색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컬러라이즈 선택해 주시고 채도는 한220 정도로 가져가세요. 자, 여기 지금 파란색 쪽 가깝게 갖다 놨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채도가 조금 높아져야지 이게 파란색이 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이 지금 어저스트먼트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강아지 앞에 혹시나 이렇게 다른 색깔 지정돼 있는 거 보이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은 이 강아지가 있는 레이어 클릭하셔서 거기서 지워줘 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메뉴의 레이어로 다시 와 주시고, 이제 액자 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1 배경 그림을 컨트롤 J로 새로 하나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으로 가져다가 경계선에 놓으면 레이어가 이동을 했죠. 여기에서 필터 메뉴로 가셔서 아티스틱에서 워터 컬러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OK를 해 주시면 바로 그림처럼 바뀌었죠. 이제 사각형 선택 툴 이거를 하셔서 한40 정도 상하 여백 남겨 주시고, 그리고 선택을 이렇게 점선 보이게 해 주신 다음에 바로 하지 마시고 항상 하는 거 있었죠?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 해가지고 5 정도 지정을 해줬죠. 이 모서리가 둥글게 지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졌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렀죠. 그 다음에 FX에서 스트로크로 안쪽 테두리 지정을 했었죠. 이번에는 4픽셀 지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한번더 해주는데 색이 잘안 보였죠. 그래서 디스턴스 좀10 지정해줬고, 사이즈도 10 정도 지정을 같이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오케이를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이제 2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올 차례거든요. 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시 매직 원두 툴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톨러런스 32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선택 안된 배경 추가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버스로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을 해서 복사를 해야죠. 컨트롤 C 누르고 이 필요 없는 창 이제 닫아 주시고, 이동 툴 선택할게요. 그 다음 바로 붙여넣기에서 바로 이동을 해서 가져다가 놓으시고,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크기 조절 좀해 주셔야 되겠죠? 필요 없다면은 따로 조절 안 해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강아지 그림 있잖아요. 문제 출력형 때문에 엉덩이가 좀닿아 있어야죠. 액자 끝부분에. 그래서 강아지를 컨트롤 클릭해서 레이어 2로 강아지 있는 레이어로 이동을 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강아지를 조금만 이렇게 키워줄게요.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지정할 거거든요. 텍스트를 하게 T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 클릭한 다음에 글꼴 바꿔야 되죠. 궁서라는 글꼴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35포인트 지정해주시고, 색상은 흰색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왼쪽 정렬 상태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냥 다시 위로 드래그해서 레이어 제일 상단으로 가져다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FX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을 해야 되죠. 2픽셀 지정하시고, 색상은 993333 지정했죠. 그리고 OK를 하시면 이렇게 색깔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어 있죠. 위에 옵션에서
자,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스타일은 자, 상승하는 라이즈를 지정을 해주고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한20 정도만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OK. 자, 이동 툴 선택을 해서 다시 위치 조절을 한번더 해주시면 그러면은 끝이 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궁금해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레이어가 지금 이 눈사람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근데 아까 글자 같은 경우에 다른 레이어 이렇게 밑쪽에 있었는데 결과물에서 특별히 밑에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글자가 액자에 가려지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밑에 놔두고 제출을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세이브 하셨죠? 그리고 JPG 저장을 위해서 뷰를 실행하신 다음에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지웠죠? 파일, 세이브 as에서 포맷은 JPG로 두 번째 파일, 2번 파일을 저장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 주신 다음에 40에 50 파일로 바꿔줘야 되죠? OK 하시고 이 파일을 PSD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문제 2번 파일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러면 두 번째도 완료가 됐죠. 다음으로 문제 3번 사진 편집을 해볼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600에 400으로 바꿔주세요. 자, OK 클릭해주시고 레이어 아니 창을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해줘야 되죠.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해서 세 번째 파일이라는 거알수 있게 이름 저장해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배경부터 지정을 할게요. 그라디언트 지정이 나왔네요. 배경에서 그러면 첫 번째 색상 전경색을 첫 번째 색상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배경 색상 있죠? 두 번째 도구에서 뒤쪽에 있는 배경 색상 값을 C 그리고 87또 C2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계속 블랙 화이트만 했었잖아요. 맨 앞에 거를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색이 흰색에서 지금 전경에서 배경색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리버스라는 거 체크돼 있으면 혹시나 돼 있으면 없애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드래그를 하면은 흰색에서 전경에서 배경색으로 이렇게 바뀐 게 보여지죠? 이제 2급 다시 5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이것도 역시 배경으로 사용할 파일이거든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터 지정은 필터로 가셔서 픽셀레이트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패시트 있어요. 이거를 실행을 해주면은 바로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Add Layer Mask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가셔서 클릭을 해주면은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이 됐죠.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블랙 화이트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자, 블랙에서 화이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랙에서 화이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해볼게요. 저 지금 교재에서는 화이트 블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위로 그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선형에서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제가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색상이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고요. 다음 파일인 2급-6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자, 파일을 불러왔죠? 그러면은, 또 창을 분리해서 볼링공인데 이 볼링공만 딱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브러쉬 20으로 그냥 해도 될것 같네요. 그대로 마우스로 천천히
클릭해서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자 살짝만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볼링공만 선택됐죠? 컨트롤 C 카피 닫아주시고 이제 이동 둘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로 끌어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크기 조절 필요하시다면 조절해도 되는데 지금은 조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에 보시면은 볼링공 다음 파일인 2급-7 신발을 불러와야 되죠. 자, 이것도 역시 신발만 분리할 건데 이번에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해서 흰색 배경만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 반적 하면 쉽게 선택되죠. 컨트롤 C 창 닫아주시고 이동 툴 선택을 해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파일인 2급-8 파일, 이 자전거가 있는 거는 원 안에 들어가서 보여줘야 되니까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큰 도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쉐이프를 커스텀 쉐이프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 옵션으로 가서 쉐이프에서 고르는 거는 자, 심볼스로 가서 OK를 한 다음에 불스 아이라는 이소 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클릭을 해 줘요. 그리고 마우스로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자, 동그란 원을 원하신다면 찌그러진 원이 아닌 동그란 원을 원하신다면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야 되겠죠. 한 밑에가 200에서 좀더 넘어가게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만들었다면은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스타일 없애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죠. 그럼 색깔 바꿀 필요 없고 바로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주시고 색상을 왼쪽과 오른쪽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 값은 FFCC 00이죠. 그리고 오른쪽 값은 FF0000이죠. 자, 이렇게 색깔 지정해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색깔 위치 지정됐죠. 자, 위치 조금 더 조절해야 된다면 이동 도구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아, 저희 출력 형태 보니까 이 지금 그라디언트 지정된 게 조금 다르죠? 자,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스타일이 라이너가 아닌 자, 라디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오케이를 해 주셔야 문제지와 똑같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지정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자전거가 나타나는 그 도형해야 되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 이번에는 토크 버블이라는 거를 가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자, 350 정도에서부터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스타일이 자동으로 그라디언트가 지정되어 있는데 스타일 없애주시고 그리고 색상 볼까요? 색상 여기에 따로 지시가 안돼 있네요. 그러면 그냥 바로 레이어 스타일인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하시고 여기 끝내주면 되죠. 이제 여기에 들어갈 그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림 파일인 2급-8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컨트롤 T를 해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이 정도로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레이어 4와 쉐이프 2가 클리핑 마스크 돼야 되죠? Alt 키 누른 상태로 경계선에서 클릭.
슬리핑 마스크 됐죠. 자전거 위치가 위에 큰 원에 나타나고 두 번째 큰 원에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번 문제도 또잘 보시면요. 신발 바로 위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이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으로 보여줘야 되죠. 색상 지정이 안돼 있지만 검은색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Shape2에서 하얀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색상을 검은색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OK를 하시면 검은색으로 보여지죠. 이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봐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이제 문자 효과로 글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T를 눌러서 글자를 입력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이 소눈이었죠? 아까 헬시 마인드 이 영어로 된걸 입력을 할 거예요. 에이리얼이라는 거 폰트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부터 레귤러 글자 폰트는 60포인트 그리고 글자 입력을 그대로 해 주시고요. 글자 입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우선 레이어 패널로 가서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를 위쪽으로 올려 주세요. 그러면은 제일 위쪽에 레이어가 위치했죠? 아까 Alt 경계선 클릭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Alt 경계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없애주시면 글씨가 이렇게 제대로 보여져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00 그리고 FF, FF 그리고 오른쪽은 FF99CC 이렇게 OK 해주시고 스트로크 지정이죠. 획은 2획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흰색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F 6개 그리고 OK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해서 이 글자가 제대로 된 위치에 나오도록 조절을 해주시고 다음 글자 역시 또 글자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건강한 마음과 이 부분을 글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 입력하기 전에 위 옵션에서 바탕이라는 글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30포인트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 바꿔줘야 되죠? FF, FFCC 지정해 주시고 OK. 그리고 글자 입력,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서 OK 해주시면 돼요. 이동 도구로 클릭한 다음에 이 지금 조절을 해야 된다면은 살짝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나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셔야죠. 파일 3.psd 그대로 저장해 놓으시고 제출용 파일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한 다음에 파일에 세이브 에즈에서 여기에서 JPG 파일로 포맷을 바꾼 다음에 파일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3번으로 저장.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에서 60에 40으로 PSD 파일 크기 지정해주고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역시 3번으로 이름만 변경해서 저장을 해주고 파일을 닫아주면 끝이 나요. 마지막으로 문제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 같이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600에 400으로 OK에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창 분리시켜 주시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셔야죠. 그리고 파일 저장을 4번 문제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제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2급-9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죠. 자, 불러와서 컨트롤 A 하시고 컨트롤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했죠. 자, 붙여넣기 할때 그림 위치 좀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림이 지금 600 사이즈가 안 돼서 오른쪽이 흰색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다음 파일도 지정할 건데요. 우선 필터 지정부터 할 건데요.
자, 렌즈 플레이어는 자, 필터에서 랜드에서 렌즈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가셔서 위치 이 지금 그림자를 보고서 어느 위치쯤에 나와야 되나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 보면 글씨랑 다른 그림이 너무 많아서 렌즈 플레이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확인이 안돼 있죠? 릴렉세이션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글자 R자에 거기에 렌즈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위치가 돼요.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렌즈 플레이어가 나타났죠. 그리고 다음 파일 그대로 이어서 할게요. 2급-10번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컨트롤 A로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로 붙여넣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거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블랙 화이트 아니면은 화이트 블랙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지금 문제지 출력 형태처럼 배경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그 드래그 하기 전에 위쪽에서 선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오퍼시티도 100%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이쪽에서 하시면은 이렇게 선이 구분된 게 보여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몇번 다시 쉬프트 누른 상태로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드래그를 해서 이게 제대로 보여지게 깔끔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이미지인 2급-11 파일을 불러오려고 했더니 이거는 출력 형태 보시면 원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그림 작성하기 전에 바로 이제 모양 도구로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고, 가운데에서 종류 선택해야 되죠? 여기에서 종류는 웹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OK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볼륨, 스피커 볼륨처럼 이렇게 표시된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선 위치 조정은 좀 이따 하고요. 스타일 먼저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거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을 바로 그라디언트라는 거 지정하고, 색깔 지정 안돼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 주시고, 색상 왼쪽 오른쪽 하단에서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지정을 해 주세요. 오른쪽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모두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해주셔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이동 툴 먼저 선택해 주시고 위치 좀 조절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살짝 위로 가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죠. 두 번째로 왼쪽에 이미지가 들어갈 그 토크버블 그 모양을 만들 거예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네, 토크버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된 이미지를 클릭했죠. 그러면은 이 모양을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좌우 변형을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스타일 지정된 거 없애주시고 지시된 거 그대로 또 그대로 하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 먼저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아우터 글로우 지정해 주셔야 되죠. 오케이 해주세요. 그다음에 컨트롤 T 눌러볼까요? 컨트롤 T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플립 호리전탈 있죠? 이걸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대칭이 돼서 돌아가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치만 여러분이 화살표 키로 정확히 맞춰 놓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와서 컨트롤 A로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크기를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많이 크기를 줄여주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가서
Alt키 누른 상태로 경계선, 레이어의 서로 경계선에서 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지정이 됐죠. 자, 여기에서 크기를 좀더 줄여야 한다면은 여러분 줄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 조절도 여러분이 여기에서 화살표키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 이제 됐다면은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 하단에 그 모양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있어요. 자동차 모양 있죠? 자, 쉐이프 모양을 이번에는 심볼스 선택 OK 하신 다음에 자동차 바로 보이죠? 클릭하신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역시 옵션에서 스타일 없애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순서대로 색깔, 흰색 다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만, 드롭 섀도우만 지정하시면 끝이 나겠네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해서 위치 조절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2급-12까지 했죠? 이미지가 2급-12, 시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 시계 파일에서는 흰색 배경 나타났으니까 매직 원두 툴로 선택 쉽게 하면 되겠지. 터널런스 32로 지정을 하시고 흰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시계만 정확히 선택이 안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에서 시계만 선택되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비슷한 크기로 맞춰서 눈금자 보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키 눌러 주세요. 그리고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7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 70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은 2급-13번 파일이죠. 자, 이것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보니까 흰색 배경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매직 원더 툴 선택을 한 다음에 흰색 배경만 클릭을 하시고, 선택 안된 배경 부분 좀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되게 한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에서 이제 안경만 선택이 됐죠? 안경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C 하시고 닫아주시고 이동 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크기를 많이 좀 줄여야 되겠죠?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크기를 많이 줄이고 살짝 회전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도 해주어야 되고요. 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줄여주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 그리고 지시 보시면은 아우터 글로우하고 이너 섀도우 지정해 줘야 되죠? 자, 아우터 글로우 그리고 이너 섀도우 지정을 해 주고 오케이. 이제 문자 효과만 지정을 하면 돼요. 자, 글씨 좀 아래로 더 내려 주시고요. 글자를 이제 입력할 첫 번째 거, 마음이 비타민이라는 거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사람들 위에 시계 이쪽에서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지시는 바탕 글꼴에 크기가 35포인트고요. 색상은 FF0099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고요. 글자를 먼저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한 다음에 드롭 섀도우 지정,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 이 픽셀의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OK. 그 다음에 글자가 점점 위로 올라가지만 물결치는 그런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와프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이 회전만 이렇게 시키고 위치만 조절을 해주면 이거는 끝이 나요. 자, 다음 글자 입력은 릴렉세이션이라는 영문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릴렉세이션은 제일 위쪽에 나와 있죠? 아까 렌즈 플레이어 했던 부분 클릭을 해 주시고 영문이니까 영문 글꼴 지정하겠네요. 타임 뉴 로만이라는 글꼴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상태에서 글자 크기는 72포인트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은 333399죠. 그리고 OK 해주시고, 글자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글자 있다 좀 아래로 내려야겠네요. 자, 클릭. 이제 FX로 가셔서 드롭 섀도우와 스트로크 지정해야 되죠. 자, 스트로크는 이 픽셀의 색상은 또 흰색이 지정을 하면 되네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해서 글자 위치를 조절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금 화분이 있는 것과 쌍안경의 위치 이런 것들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남은 글자인 나에게 주는 선물 글자 입력해야 되죠. 다시 텍스트 입력할 수 있도록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입력하는 곳에 놓으시고 글자 폰트부터 순서대로 바꿔주세요. 자, 바탕이라는 글꼴에서 20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0이죠. 모두 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글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네요. 이 픽셀에 모두 다 숫자 6개가 999999로 되도록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해서 위치 조절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두 다 했다면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위치가 조금씩 안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동 툴하고 레이어들 각각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위치들 좀 조절을 해서 맞춰주세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위치를 맞춰준 게 이런 모양이 되었고요. 자, 이제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고 파일 세이브 애즈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JPG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거 파일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OK.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눌러서 60에 40으로 바꿔서 PSD 저장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PSD 파일 4번이죠. 저장을 하시고 문서를 닫고 JPG 4개와 그리고 PSD 사이즈 줄인 거 4개 이렇게 총 8개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시험은 끝이 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기출 유형 문제 9회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